저를 모르면 정말 간첩이었어요. 춤으로. 워낙 또 춤을 잘 추다 보니까 네. 그때 당시만 해도 박남정 씨가 네. 제일 그 널그리면으로 제일 유행하셨을 때 네. 제일 유행하셨을 때 오! 널그리미에요. 네. 제가 박남정 씨한테 춤을 사사받았다고 친구들한테 뻥을 치고 다녔었거든요. 그 정도로 그 아이들이 믿었었어요. 그렇게 말을 해도 예예. 예. 워낙에 이제 춤만 추다 보니까 집에서 너 그렇게 춤추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무용으로 한번 전공을 해봐라. 그래가지고 이제 발레 학원에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. 네. 춤을 추다 보니까 그 다시 이제 3인조 그룹을 결성을 해서 음반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동네에서 좀 날고 긴다는 친구들을 수소문 해가지고 오디션을 열었어요, 제가. 네. 학교 그 이제 무용실을 빌려가지고. 아, 본인이 네, 제가 하셨어요. 예. 저는 그 선생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타이즈 입고 다리 이렇게 꼬고. 네. 뭐 요새로 따지면 슈퍼스타 필수. 예, 슈스피, 슈스피. 슈스피.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만난 친구가 이제 전진 씨예요. 네. 네. 정말 그래도 이 친구가 되게 유명했었어요, 동네에서. 춤도 잘 추고, 그 다음에 얼굴도 있고. 그때 당시만 해도 주영훈 씨 닮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. 아, 주영훈. 아, 주영훈이에요, 갑자기. 왜? 아, 닮았었어요, 어릴 때는. 정말. 어릴 때? 네. 약간 어릴 때 성장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이제 그때 만들었던 그룹 이름이 BOD라고. BOD? 네. 그룹을 만드셨어요? 저희가... 아니, BOD는 무슨 뜻이에요? 뭐의 약자예요? 뜻은 몰라요, 저희도. 아니, 근데 왜? 근데 왜 BOD?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뭐 HOT가 나오고 이래서 줄임말. 줄임말로 해가지고 그냥 BOD로 하자. 아, 그냥? 네, 그냥. 아니, 근데 부르기 쉽잖아요. 네, BOD. BOD. 네. 뭐 저희가 무슨 공연도 많이 다니고 행사도 다니고 백화점 행사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인을 또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. 어떻게 저희 팬들도 있었어요. 네, 팬클럽도 있었어요. BOD 팬클럽이 있었어요? 예, 네. 네, 이게 그 저희 필 순해가지고 15년 만에 SNS를 통해서 이때 사인을 받아가신 분이 저한테 이걸 올렸어요? 올려주면서 이야. 자기 어릴 때 사인을 받아갔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너무 고마웠어요. 아니, 그 정도로 인기 있었으면 데뷔를 하자고 소속사나 이런 데서 제안이 오거나 좀 그러지 그렇죠. 않았을까요? 제안이 왔었죠. 아, 그래요? 네. 친구랑 이제 소속사를 들어갔어요. 아, 소속사를 들어갔었어요? 전속 계약은 안 했고 네. 네, 계약하기 전이었죠. 연습생처럼? 네, 네, 연습생처럼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댄스 가수를 꿈꾸고 갔는데 노래가 그 바로 들으면 눈물 나오는, 눈물 나오는 노래. 발라드. 너 노래 기억나? 어떤 노래였어요? 멀리서 너의 그 눈빛 뭐 이런 노래인데 뭐 이런 노래인데 약간 전혀 옛날 녹색지대 같은 그런 느낌. 예, 정말 그런 노래였는데 사랑을 할 거야 같은 느낌. 사랑을 할 거야 이런 느낌. 수아진 파츠 이런 느낌. 예. 정말 거기서 못 하겠더라고. 그래서 예. 저희 이제 그만두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차에 저희 세 명을 딱 태우더니요. 이상 공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. 예. 어머. 그래서 너희들 가수를 만약에 한다면 예. 가만히 내비두지 않겠다. 오. 그래가지고 저희 가수 절대 안 할 겁니다. 예. 약속을 바꾸려고 나왔어요.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다른 회사를 또 찾아야 되니까 예. 또 에어롭실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예. 계속 기다렸어요, 다른 친구랑. 예예. 근데 어느 날 막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충재가 딱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자기 회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, 갑자기. 이 사이 연락이 안 되는 사이. 예. SM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. 예.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충재한테 손을 한번 댔었어요. 이거 완전 영화다.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딱 뭔가 결성이 될 것 같아서 BOD로 활동을 할 그렇죠.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.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제가 가가지고 충재한테 때렸어? 때렸죠. 일단 이거는 최필립 씨의 관점, 필순의 네. 관점에서 이야기가 된 거고요. 그렇죠. 우리 이제 충재 씨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충재 씨의 관점은 어땠나요?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 건 사실인데 예. 제가 그때 시티폰이 있었거든요. 예. 아, 시티폰이 그 모든 200m가 벗어나면 통화가 잘 안 된다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. 미안하기도 했고 예. 근데 그 SM 연습실에서는 안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시티폰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지하였어요? 그리고 또 예. PC